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푼치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이네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영상에는 이렇게 공유하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나오고 어떤 영상에는 빨간 표시가 되면서 요건 미충족 저작권 침해 신고 이런 글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자가 붙었을 때 조금 두려워하기도 했죠. 이게 내 채널에 큰 영향을 주고 내 채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바로 대시보드에 그 동영상이 있죠. 이 동영상에 보면은 업로드된 동영상, 그다음에 실시간된 동영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업로드된 동영상에도 여러분 바로 이 요건 미충족 하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붙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공유하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사용이라면서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죠. 제한사항에.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녹색으로 붙고 저작권 침해 신고 제한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왜 이렇게 빨갛게 요건 미충족 하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나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눌러보면은 광고 수익을 다른 저작권 소유자와 공유하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광고 수익이 나면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몇 프로가 가고 나에게 몇 프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요건 미충족에 눌러보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어떤 것이냐 하고 세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향을 받지 않음, 채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왜 공유가 뜨느냐? 이 자세히 알아보게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설명이 나올 때는 여기 보면은 뭐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리메이크 동영상 뭐 이러면서 쭉 여기에 대한 글자가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 밑에 왜 공유가 나오느냐고 이렇게 밑에 그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면은 리메이크 곡으로 확인된다. 모두 다가 리메이크 곡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러면 요건 미충족이 나왔느냐? 여기 저작권 침해 신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간 것이 붙느냐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세부 정보 보기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 소유권 주장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든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빨간 게 붙고 이러면은 내 채널에 큰 피해가 있지 않느냐, 뭐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해서 겁을 많이 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노래 틀어서 빨간 게 붙는다 해서 내 채널이 폭파되든지 내 채널에 뭐큰 손해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지 광고가 붙지 않고 이 영상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그것은 이게 손해는 있겠죠. 그러면 이왜 요건 미충족이랑 빨간 것이 붙었느냐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보면은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하면서는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쭉 다른 설명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고 사실을 좀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대신에 여기 보면은 원곡자가 나옵니다. 노래의 원곡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리메이크 곡이 아니고 바로 원곡자의 노래를 바로 틀어져 버렸다. 리메이크 곡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방송을 할때이 최영준님 목소리로 내 동영상에 내 방송에서 바로 이분의 목소리로 노래를 틀어줘 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아마 모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애당초 빈손도 민성욱님 노래인데 이 노래도 바로 제가 방송에서 바로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 채널에 요건 미충족이라 해서 광고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다 해서 뭐 내 채널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채널에 큰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방송을 할 때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해도 어떻게 방송을 해야 내 다음에 영상은 내 영상에 광고가 붙어서 저작권자와 수익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요금 미충족이 된 동영상에는 저작권자에게 모두 다가 돈이 다 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수익이 생기더라도. 자, 그런 문제가 서로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되시고 좋은 방송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깡꾼치입니다.